오늘 한 걸음 뒤에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귀한 예배 다시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10월의 또 첫날인데 이렇게 아침 새벽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게 된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부터 나가셨나 봐요 다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휴가 가신 분들, 어디 가신 분들 때문에 좀 줄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저도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한 달 만입니다. 제가 기억 보니까 8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9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9월 특새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추석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때 제가 두 주를 빠지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아시겠죠. 여러분은 아예 뭐 우리가 사무엘 할 했었나? 이 정도 되시겠지만 저도 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이제 가끔 원주 수양관에 가서 저희 숙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게 지금 저에게 번호가 뭐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누르려고 하면 기억이 나요.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가서 그 앞에, 신기합니다. 그 앞에서 누르려고 하면 제 손이 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깨우는 가정 예배 포맷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걸어 나오면서, 맞아, 주기도문부터 해야 되는구나. 주기도문 찬양부터 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내가 까먹었으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 못하시겠지만, 다윗이 보내는 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많은 이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다윗이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러한 보냄의 주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다시 주권을 되찾아 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아니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주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종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윗은 죽이기 위해 보냈는데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우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은 징벌입니다. 징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우면, 욥기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욥이 아이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몸조차 병이 들려서 이 깨어진 그 토기 조각으로 몸을 막 긁어댈 때 사람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에 대한 가장 쉬운 조치는 징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징벌하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동대문까지 가는 방법. 우리가 여러분 왜 내비게이션을 켤까요? 길을 몰라서도 있지만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가장 돈을 쉽게 버는 법,
뭐 가장 쉽게 사는 법, 가장 쉬운 길,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장 빠른 길이나 가장 쉬운 길을 택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택하십니다. 성도도 반드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아 보이는 길, 가장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쉬운 방법, 벌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잘못했잖아요. 다윗 이 정도 잘못하면 사람을 공모해서 이렇게 죽이면은요, 이거는 큰 죄, 가중죄가 붙습니다. 여러분, 살인도 이게 우발적으로 된 일과 공모해서 짜서 계획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형량이 다릅니다. 다윗은 가장 나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블레셋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죠. 다윗의 몸에 막 뭐 올라와서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괴로움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비유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건이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단이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비유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죄의 깨달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죄의 깨달음과 회개와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불순종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유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뒤에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걸음 뒤에서 보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죄 밖으로 나와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다 깨닫게 하시는 천국, 우리는 천국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안다는 사람들 대부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신비한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비유라는 게 폭넓게 말하자면 설교이고요. 더 폭넓게 말하자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을 보죠. 아,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집사님은 이렇고, 저 권사님 이렇고. 이런 말씀의 기능은 나를 보는 겁니다. 다윗도 그거죠. 야,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하다가 정말 말씀이 내 안으로 돌으니까 내가 그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뭐 많은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하늘 위로 데려가듯이 올려보내셔서 그 위에서 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기도하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객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아, 나는 그래도 나를 객관적으로 봐? 그거 말도 안 되는 뻥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성격이 이래, 뭐 이래, 그러면은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주변에 정말 객관적으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갖기 위해서 MBTI에 그렇게 목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뭐 MBTI 같은 거 봐서, 여러분 저는 MBTI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벌써 20몇 년 전에 제가 MBTI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가 상담학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서, 하나야 너도 한번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MBTI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밝히겠습니다. 저희 MBTI, 제가 저 MBTI를 알파벳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인트로버트예요. I예요. 여러분 I이신 분들 손 살짝 들어보세요. I예요. 다 아죠? I는 뭐냐 하면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예, 저 혼자 내버려 두시면 에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원로 목사님은 시험은 안 보셨지만 아주 강력한 E세요. 원로 목사님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힘을 얻으신 분이 있어요. 목회자는 E가 참 좋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은 그 아이가 아니라 I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 뭐뭐뭐였는데 한글로는 생각이 나요. 오늘 여러분 이거 객관적인 시험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성인 군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성인 군자형.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잘못 만난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에게서 나쁜 얘기만 들으면 자기 객관화를 잘못 갖게 됩니다. 부모님의 나쁜 말로써 자기를 보게 되죠. 주변에 예스맨만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자기 객관화를 갖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 같은 왕, 여러분 생각, 왕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죠. 이 왕은 믿음도 좋습니다. 도덕적입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멋집니다. 자기 객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 MBTI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조명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한 걸음 뒤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가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필립 얀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볼 수 없는데 기도하면 우리는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압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자기 객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가능하냐면
경청해야 합니다. 나를 알려면 경청해야 합니다. 자, 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권력이 있으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힘이 있고 아는 게 많으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들으면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계속 원로 목사님 말씀 갖다가 조금씩 들려주시고, 또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결혼식에 가셔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서 주례사, 여러분 주례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들으시면, 경청하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조금만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으면 주의 종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아, 목사님 인사하지만 여러분 뒤로 가서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게 뭐 저, 굳이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말씀을 듣는 귀를 여전히 열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도 말씀을 향한 귀를 열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도 귀를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으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다윗에게 가서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나단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 말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내심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거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능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오늘 집사님처럼 뭐 네 삶이,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시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객관화가 왜 이루어졌냐면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공감하십시오. 첫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5절을 보면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다윗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물을 때는 그냥 이게 어떤 재판권인 줄 안 거예요. 왕은 그러한 재판을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여인 둘이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거의 재판한 것처럼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든 다음에 노합니다. 노해서 그 다음에 다 빼앗고 네 마리나 더 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했다는, 그 가난한 사람, 그 빼앗긴 사람 마음에 공감했다는 거죠. 다윗은 권력자예요. 권력자가 권력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다윗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은 참 귀한 능력입니다. 병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시오. 만날 사람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은 지식과
감정과 생각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들 완전 하루 다 버린 건데 마지막에 들어가서 잠깐 일했지만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공감하면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를 공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했지만 여전히 선지자가 전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두 주 전에 이제 가기 전에 그때부터 좀 속이 약간 편치 않은 거예요. 제가 편치 않고 계속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야, 이거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2주 내내 계속해서 이게 조금만 속이 비면, 제가 그래서 살이 쪘어요. 왜냐하면 속이 비면 메스꺼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배가 뿔룩 나오더라고요. 배가 뽕 나왔는데 이걸 계속 그러는데 제가 증상을 좀 찾아보니까 위가 활동을 잘 안 해서 메스꺼운 거래요. 저는 그래서 메스꺼운 거는 주로 임신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메스꺼운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위 활동이 줄어들고 위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속이 메스꺼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손으로 위를 자꾸 만져요. 위는 이 유튜브 보면 별게 다 나옵니다. 네. 위에는 이 자율신경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만져주기만 해도 얘가 움직여준대요. 그래서 속이 거북하신 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손을 얹어서, 명치 아래 손을 얹어서 밑으로 쓸어내리세요. 계속 이렇게 만져주기만 하셔도, 그렇다고 자꾸 트림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면서. 혈이 놀랍습니다. 이 혈자리 딱 잡아주면요 바로 위가 꿀렁거리는 게 느껴져요. 자, 위가 안 움직이니까, 메스꺼우니까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뭐 끊임없이 그걸 딱 혀를 눌러주면 이게 꿀렁 거려. 꿀렁, 꿀렁. 위가 움직여야 은혜예요. 마음도 움직여야 은혜입니다. 마음이 굳어있으면 메스껍고 괴롭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수많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꿀렁되신 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중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돌아와서 첫 번째 새벽 예배에 말라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는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가 얼마나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자세가 얼마나 무너지고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수많은 잘못된 지점들을 찝어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 냉랭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물은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물길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도 해주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신앙에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래가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공감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하죠. 이 모마에 가면 세계적인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 살면서 한 해를 저희 아내와 함께 모마 회원권을 끊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저희가 한 해를 회원권을 끊어서 자유롭게 뉴욕에 갈 때마다 모마에 가서 이렇게 그림들을 봤는데 정말 그림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맨 위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뭐 아주 좋은 최고의 그림들이 다 맨 위층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넓은 홀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모네의 수련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모네 아시죠? 마네, 모네? 네, 마네도 있고 모네도 있고 이 모네의 수련은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그림이 얼마나 크냐 하면 제가 뭐 재보진 않았지만 제 기억에 한 좌우로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쫙 펼 정말 연못을 보듯이 진짜 연못을 갖다 놨듯이 이렇게 쭉 큽니다. 그래서 그림은 실제 그림을 보는 거랑 액자에 담겨있는 그림을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실제 그림은 입체감이 있고요. 우선 크기가 큽니다.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액자는 실제 그림에 비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 이렇게 아내와 함께 그걸 볼 때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서 보면 붓터치도 보이고 이 질감이라든지 어떤 입체감 그리고 그 색깔의 묘함들이 다 보이고 아주 디테일한 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림 전체를 보려면요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림을 보려면 뒤로 물러가야 보이는 겁니다. 앞에 가 있으면 아름다움도 보이고 독특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뒤로 물러가야 보이듯이 우리의 삶을 내 안에서 내 시선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시야를 좁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만 일을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좁은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뒤로 가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뒤에서 나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다윗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가 나쁜 것을 한 것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뒤로 한 걸음 가서 보게 되니까 그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뒤로 가야 될까요? 그냥 아름다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뒤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가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 걸음 뒤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 달려들게 됩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한 걸음 뒤로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자꾸 간증하신 집사님 인용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실패하셔서 어려울 때 말씀을 생각하셨잖아요. 환난과 고난, 축복과 환난은 같이 온다. 한 걸음만 뒤로 가서 말씀을 보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또 잘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실 때마다 달려들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십시오. 제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내고자 하는데 이제 시차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오후에 우리 퇴근 시간쯤에 내려가서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쳐서 좀 몸에 땀도 내고 시차 적응도 하려고. 그래서 첫날 이렇게 내려갔더니 우리 또 수석 부목사님이랑 또 집사님, 우리 직원 중에 잘 치신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또 윤석주 목사님이랑 이렇게 복식을 치게 됐어요. 복식을 치게 되는데 이 돌아온 사람을 완전히 박살을 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봐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딱 들어가서 눈을 보면은 은혜의 눈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냉정한 눈들. 여러분, 스포츠는 원래 그래요. 스포츠는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뭐 목사님이라고 봐주고 그러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너무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하는데 다 졌어요. 뭘 해도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신경민 목사님, 같이 치는 목사님이 잘 쳐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마디 지적을 했어요. 공이 앞에 뜨면은 너무 달려드는 거예요. 공을 때리려고 막 달려들다가 자꾸 이상했죠. 그래서 달려들지 마라. 달려들지 말고 공을 지켜서 오는 거를 딱 기다렸다 때려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잘하더라고. 그것만 잘하더라고. 결국은 다 줬어. 복식 다 주고 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공이 딱 떠서요, 이게 문제다, 이게 기회다 그러면 우리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거기로 확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뒤로 물러설 줄 알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객관화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할렐루야, 공감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뒤로 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거기에 다윗에게 주셨던 회복과 다시 일어섬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